저희는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유기견 보호소?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는데요. 강아지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제가 강아지를 키웠거든요. 저는 옷을 네. 다 버릴 옷을 입고 와서 네. 그만큼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. 오늘 오기 전까지는 엄청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에 겁도 났었던 것 같은데 막상 와보니까 애기들이 너무 건강하고 활발하게 잘 지내는 것 같고 저도 너무 뿌듯하고 정말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너무 재미있었고요. 제가 평소에 강아지를 진짜 좋아하고 실제로 키우는데 되게 다양한 종류의 강아지들과 다양한 크기의 강아지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일단 제가 원래도 동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가까이서 많은 강아지들이랑 놀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. 기회가 된다면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고양이도 있는데 가서 또 한번 이렇게 같이 놀고 싶습니다.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었나요? 한발이라고 한발을 못 쓰는 대형 견이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았고 또 애가 굴하지 않고 이렇게 씩씩하게 잘 걸어 다니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. 두 번째 방에 갔을 때 제가 실제로 키우는 강아지와 닮은 조금 나이가 있는 강아지가 있었는데요. 혼자만 있길래 조금 마음이 많이 가고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친구를 좀 많이 챙겨줬던 것 같아요. 첫 번째 갔던 방에 있는 제가 계속 감자라고 부르던 애가 있었거든요. 지금도 계속 눈에 밟혀요. 계속 사진을 보고 있어요. 아까 식사하면서도 또 오자고 말 나와서 저도 필참할 생각입니다. 아우터 유니버스의 김상지였습니다. 안녕. 이렇게 봉사에 참여해서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가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우터 유니버스 은선우였습니다. 여러분만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가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우터 유니버스 설지연이었습니다. 안녕.